자, 다음 수업입니다. 자, 변수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예. 조금씩 요거는 그냥 일단은 깨지네, 그냥 깨우치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설명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가져가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배울 건 뭐냐면 비교와 불린이란 걸 배울 건데,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지루해요. 예, 혹시 전 시간도 지루했나요? 재밌었어요, 그럼 저는. 뭐제할말 없죠. 저는 원래 목소리가 이렇고 제가 이렇게 막 빵빵 터지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좀 나쁜 소리를 들어요. 졸리다는 듯. 자, 아무튼, 자, 이 비교 수업은 이 다음 수업인 조건문 수업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 수업에서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건문 수업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 비교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면 조건문까지 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해봅시다. 자, 비교가 뭐예요? 비교. 견주어 예, 비교. 비교는, 됐나요? 자, 비교는, 저 이상한가요, 지금? 예. 자, 비교는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A와 B, 뭐, 어떤 두 개의 대상이 있으면, 요것과 요것이 있으면, 이두 개가 같은지, 또는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를 따져보는 게 비교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중요해요. 알게 됩니다. 중요한 이유는. 자, 그러면 이 비교라는 것과 불린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이 결과를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이첫 번째 false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첫 번째 명령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예. 자, 실행된 결과를 한번 보면, 자, 1과 2 사이에 어떤 기호가 들어가 있나요? equal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요런 기호들을 뭐라고 하냐? 연산자라고 하는데, 연산자라는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얘는 뭐냐? 1과 2를 비교해서 이두 개가 같으냐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두 개가 같다면 이 결과는, 자, 제가 지금 네모치고 있는 이 부분은 같다면 true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두 개가 같지 않다면 이 부분은 false라는 어떤 값으로 바뀌어요. 자, true가 한국어로는 뭐죠? 참. 자, false는 한국어로는 거짓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좌항과 우항의 값이 같으면 참, 영어로 true, 다르면 거짓, 영어로 false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1과 2가 같은가요? 다르죠. 그러면 다르면 제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다른데 같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면서 폴스가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이첫 번째 예예요. 됐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1과 1이 같으냐? 같나요? 같죠? 그러면 진실이죠. 진실은 한국어로 true. 그래서 얘가 바로 얘입니다. 자,
너무 쉬워서 좀 기분 나쁘시죠? 네, 저런 걸 우리한테 막. 자, 여기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비교했어요. 정확하게 문자열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뭐 괜찮아요. 여기서는. 자, 1과 2를 비교했는데, 1과 2가 같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그 결과는 폴스가 됩니다. 자, 얘는 같죠? 트루가 돼요. 자, 얘는 뭐냐면 equal 앞에 느낌표가 나왔어요. 느낌표는 부정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이 결과가 자, 얘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냐라는 뜻이에요. 다르면 참이에요. 두 개가 달라요? 1과 2가 다른가요? 자, 그러면 참이죠. 그래서 얘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1이 다르냐라는 부분에서 다르죠. 예, 다르기 때문에 얘는 폴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요거는 뭐죠? 1과 2가 있어요. 두 개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르죠. 그래서 true, false. 됐죠? 자. 자, 도대체 이런 걸 어디다 쓰냐는 조건문에서 배워요. 좀만 참으세요. 조금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같으냐, 같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거 말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 1, 자. 1과 2. 자, 이건 뭐예요? 1이 2보다 커요? 아니죠. 그러면 얘는 9라니까. 자, 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1과 2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트루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 수업 끝. 그리고 비교는 끝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자, 비교를 한 결과는 뭐가 돼요? 트루 아니면 폴스가 됩니다. 자, true 아니면 false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불린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OOLEAN 불린. 예. 자, 이 불린은 여러분이 배운 세 번째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 타입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불린을 배운 겁니다. 자,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우주의 모든 숫자가 다 되진 않습니다. 예, 자바라는 언어가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이것도 숫자입니다. 2. 숫자예요. 3. 숫자 4. 5. 그만 할게요. 자, 다 숫자예요. 아주 많은 데이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많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 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단두 가지의 데이터만 있어요. true, false. 참이냐 거짓이냐 이딱두 가지의 데이터만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이게 여러분이 배운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어디다 쓰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